미안해. 저거는 내 눈 안에 들은 거겠지. 싸우시다가 모르겠어. 그런 말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저희 싸우 저희는 그 정도 새끼란 단어는 안 쓰셨어요 그 최근에? 그 정도도 아니에요 밖에 장난 아니야 아이고 어휴 진짜 씨. 누구든 엄마 내가 그래도 그 파워는 아니었어 아 엄마 보고 있잖아 하지마 유비야 아 배추촌인데 아 감고 있는데? 맞아. 어? 아하. 선생님이 안 안아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안 안아줬으면 또 잤을 수도 있어. 어, 어. 조시작이야까지만 이러 좀 잤어도 좋았을 텐데. 나 아까 전에는 그냥 안아주지 말았어야 되나 봐. 다시 잠들긴 했는데 가만히도 냅둬 봤는데 싹 이러면서 막 저 찾아오고 잠 깨더라고 결국에는. 그러니까 옆에 이렇게 가드 쳐놓고 그냥. 맞아 혼자 차라리 잠. 놔두시라고 선생님께 말씀하셨는데. 때리면 안 되비. 시원해. 엄마가 이거 어머머머머 이건 떼 쓰는 거죠 완전 맞습니다 떼 쓰는 거 아우 물론 어떻게 한 번에 네 바뀌겠습니까? 아이도 그렇지만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기본을 제대로 우리가 다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얘는 야경증에서 시작이 돼요. 네. 야경증은 깬 게 아니에요. 네, 네. 그거는 움직이고 뭐라고 말은 하지만 어떤 상태다? 꿈꾸는 상태다. 네, 네. 그죠? 꿈꾸는 상태예요. 네. 그러면 네. 기다리면 돼요, 사실은. 네. 근데 네. 뭔가 너무 루틴으로 잡혀서 유비도 다 해봤고요. 눌러주면 깨고 안 안아줘도 혼자 냅둬도 피해요. 막 그럼 저를 쫓아서 때리고 결국 깨고 무조건 앉는 걸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힘드니까 끝내고 빨리 싶어. 안아버리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그냥. 거 알면서 뭔가 루틴 유비도 그렇고 너무 근데 내가 지금 기본부터 짚어봅시다라고 얘기한 건 중요한 부분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것부터 하나하나 제대로 하고 가야 돼요. 네, 맞아. 근데 하루 했는데 안 되는데요? 아, 제 생각이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러면 도와드리기가 매우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네. 가장 기본을 탄탄하게 하고 한번 해보자고요. 네, 네. 그러면 얘가 야경증 증상을 보일 때 그때 꿈을 꿀 때 대부분 악몽을 꾼단 말이에요. 네. 이걸 줄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맞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아이가 잠자는 시간이 아닌 깨어있는 시간 동안에 훨씬 스트레스를 덜 받고 마음이 편안하고 엄마 아빠하고 맞아. 잘 지낼 수 있게 해주면 네. 꿈을 꿔도 저리 가! 이러면서 깨는 맞아요. 일이 덜해지겠죠. 네, 네. 그러니까 야경증에 몰두하지 말고 네. 나머지 상황. 네. 아, 얘 때 굉장히 심하게 쓰네. 그러면 부모로서 얘가 때 쓰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놓쳤기 때문에 이 훈육이 제대로 안 됐을까요? 네네. 이런 걸 알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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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빠, 엄마 지금 울어보죠. 엄마, 엄마, 아이고. 아유. 말은 잘하니까 또 얼마나.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아빠. 너무 궁금해요. 저도.
아버님 표정이 아주 비장하신데요. 엄마. 오늘은 엄마가 밖에서 볼일 보고 내려올까? 미워. 엄마. 왜 처음 있는 일이니까. 왜 그렇게 열을 내? 엄마가 내일 온다니까. 이미 엄마는 나갔고 엄마는 내일 들어올 거야. 오늘 아빠랑 자는 날이고. 엄마. 이제 빨밤 먹고 해주세요. 네. 아빠 점점 올라온다 부글부글. 아. 뭐 다른 걸로 막 좀 시선을 뺏어 주시면 좋은데. 엄마, 엄마. 유비야, 아빠는 유비한테 거짓말 할 수 없어서 그 얘기는 지켜줄 수가 없어. 유비야, 다른데 생각을 돌려봐. 자꾸 엄마한테. 엄마 생각만 하니까 유비야 계속 울고만 있잖아. 어? 아무것도 못하고. 나 엄마 보고 싶어요. 아버님 화 안 내시고. 아니 솔루션을 그래도 잘 하시네 아버님은. 엄마 생각만 하니까 유비야 계속 울고만 있잖아. 엄마가 저기 떡국 맛있게 해놨는데 떡국 먹으러 갈까? 맞아, 먹는 걸로. 어머머머. 아빠가 화내지 않고 차분하게 말한 게 가장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러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누가 울었냐? 누가 울었어? 네. 누가 온 거야 도대체? 어머, 어머 이뻐라. 잘 있네 아빠랑. 지금 어머니 약간 놀라셨어 지금. 불어서 먹어? 아이고 불어도 주시고. 떡이 죽겠는 거야? 아버님 웃으니까 너무 좋아요. 떡이네. 그건 또 너 그 밥 먹은 똥 빼고. 똥배 이건. 여기 똥 싸는데 있고. 여기 배 있어. 여기. 좋아 좋아. 어머 너무 잘 있는다. 이야. 유비야 쉬 조용히. 엄마 목소리야? 엄마 목소리. 엄마. 엄마. 자장가를 작사해서 녹음을 해놓으신 거예요? 와, 저거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아빠 목소리. 오. 꿈나라에서는 뭐든지 다 할 수가 있어. 나비처럼 월월 날아서 구름 솜사탕을 먹으러 가. 엄마 너무 보고 싶어. 너무 감동이다 이거. 이야. 반응을 안 해주면 되는 거야. 어머, 웬일이야. 토끼. 수면 주기가 있으니까 토끼겠지. 운다. 소리 못 들었는데? 진짜로? 근데 아버님 주무 이게 졸리니까. 그렇지. 수면제도 복용했고. 근데 이제 아버님은
아니 어떻게 해줄 수 없잖아. 엄마를 데려올 수도 없고. 아빠. 아이고. 아빠. 아빠도 계속 감기야 어떡해. 약에 취해서 이게 또. 아이고. 근데 얼마 안 울었는데? 한 5분. 어머, 웬일이야? 어서 일로 와, 빨리. 어머머. 무서워 응? 하지 말고. 아빠가 그러는 대로 없어. 어머! 5분 만에?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아동증은 해결이 된 것 같아요, 박사님. 이거 아니, 아빠랑 같이 자면서. 고민 해결이네, 이거 지금. 결과가 좋을 때는. 어떤 과정과 어떤 것들이 영향을 줬길래 좋은 결과가 나왔지라는 걸 잘 파악하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야경증에서 시작이 됐다가 어쨌든 깼어요. 네. 깼는데 깨서 보니까 아빠가 자고 있어. 근데 그때 아빠는 때를 부렸는데 거기에 일일이 응대를 안 한 거예요, 아빠가. 그리고 딱 한마디를 했어요. 자라고. 뭐가 무서워. 일로 와, 일로 와. 그러면서 자라고 하니까 애가 그냥 해봤자 반응도 없어. 지도 좀 졸리긴 해. 아빠 일어날 기미도 안 보여. 그리고 누워서 아빠가 비몽사몽 하는 거 보니까 이 시간은 잘 드는 시간인가 보다. 이런 게 다 합쳐져서 그냥 지도 스르륵 잠이 들었는데 엄마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봐요. 엄마가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까지 해왔던 방식이 그러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네네네. 엄마가 어떤 특성이 있냐면 장점으로 보자면 굉장히 민감하죠. 그러니까 아이가 조금 꿈틀꿈틀 조금만 움직이면 엄마가 팍 알아차려갖고 후다닥 일어나시더라고요. 근데 애는 깨서 엄마를 봤더니 앉아있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도 앉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의도는 잘해보려고 하는 거지. 애가 깨니까 엄마가 그냥 민감하게 눈 막 알아차려서 어떻게 막 하고 애가 우니까 안고 달래고 애쓴 거지. 잘해보려고 애는 썼지만 그 마음과는 달리 사실 그 경과나 마지막 결과는 도움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그걸 잘 점검을 해보자는 거죠. 아버님이 이제 많이 도와주시고 유비야! 젓가락 좀 놔줄래? 아이고 젓가락도 놔요? 아이고 엄마가 논다? 오? 저럼 이제 안 하지 엄마가 하니까 엄마가 논다? 유비야 그거 내려놓고 해 먹을 때는 그래, 막 저런 거 할 때는 단호하게 해야 되는 거죠. 또 많이 방문하는 소리. 엄마가 입에 없이 입혀가지고. 막 보여줘. 나가자마자. 불러? 아! 아이고 안 돼. 아이고. 아이고 때리지 말라고 했어? 아 미워 안 되겠다 안 보여주지 말라고 안 할 거야 안 되겠다 때리면 안 되는 거 알려줘야지 아니 잘 있다 왜 그러지? 근육 아휴 그래 언제까지 그래. 아 저것 때문에 진짜 너무 많이 봤어 유비야 아 뭐 보여주지 계속 때릴 거야 못 때리게 그러니까 막은 거야 놔주세요 근데 너무 많이 보면 엄마 안 된다고 했지? 멍청이 된다고? 멍청이 될 거야 보여줘 멍청이 될 수 주세요
예, 지금 여기서 대하시면 안 돼요. 계속 말하면. 멍청이 되고 싶다. 멍청이 되고 싶다. 유비야, 엄마 말 더 이상 안 들을 거면 이제 아빠랑 가자. 안 무서워. 오빠 꽉 잡지 마. 꽉 안 잡으시는데. 오빠 꽉 잡지 마. 제발 뭐야 주세요. 저런 동안이 너무 중요하지 않아? 아빠 죄송해요. 오, 아빠 멋있다. 아니 아버님 그래도 잘 참으시네. 오히려 저런 경험이 너무 중요하잖아. 그래, 맞아. 진정했어? 괜찮아. 어? 아빠 이제 화 안 내기로 했잖아. 뭐가 무서워? 어? 아빠 유비한테 잘해주는데, 그치? 수박 갖고 올게. 아빠 뱃살 많아, 수박. 응? 확 깨버리자. 어머님이 아빠 디스를 많이 하신다. 아유. 아니, 잘하고 오셨어요, 2층에서. 꿈속에서 어떤 게 나왔으면 좋겠어? 맛있는 거. 맛있는 거? 맛있는 거. 사탕. 사탕 그럴까? 오, 와우와우 먹는 거 그럴까? 아유, 좋아하겠다. 왜? 엄마! 그것도 아니야! 여기 하트 그려, 빨리. 아, 또. 여기에! 너가 그리면 되잖아, 너가. 너 엄마 때리면 안 된다고 했어, 장롱이. 지안, 짜리가! 너가 화낼수록 엄마 더 안 나. 때리면 안 돼. 아빠. 내리면 안 돼.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야, 뭐야. 이 새끼. 너네. 어? 맨날 이래요. 저런 말을 벌써. 저거는 내 눈안에 들은 거겠지. 싸우시다가 그런 말 하신 거 아니야? 아니, 아니, 저희 싸우 저희는 그 정도. 새끼란 단어는 안 쓰셨어요, 최근에? 그 정도 다니는. 이 새끼. 너네. 더 안 나줘? 나쁜 말 했어? 진정 안 하면 엄마 안 놔줘. 진정하라고. 진정해. 엄마, 너 진정 안 하면 절대 안 놔줄 거야. 놔줘. 근데 잠깐만요. 멈춰봅시다. 너무 중요한 이제 상황이 네, 우리 눈앞에 이제 펼쳐졌습니다. 네. 드디어 생떼의 문이 열렸습니다. 네. 자, 어떻게 보셨어요? 지난주에 말줄까 그러진 않았던 것 같은데 이제 말투나 막 하는 행동이 심해졌어요. 더 공격적으로 변한 것 같긴 해요. 유비 훈육을 하는데 해요. 할 수 있어요. 저는 저도 계속 기다려줄 수 있고 하는데 얘가 그렇구나. 밤에 못 자고 낮잠도 못 자고 밤잠 또 못 자 또 못 자 또 그러니까 얘가 막 그 잠 오는 기운 때문에 항상 때리가 시작되거든요. 제가 진짜 했어요. 훈육을 딱 잡고 기다려. 얘가 한 시간 지나더니 얘가 눈을 감으면서 소리 악을 지르는 거예요. 안 잡히고 졸음이 오는데 저는 마음이 아픈 거죠. 얘가 그 모습을 보고 졸음이 진짜 이게 또 이 엄마의 생각이에요. 그렇죠.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틀린 건 아니. 엄마 네네. 말씀 귀 기울여야 되고 엄마 말씀 맞아요. 네. 근데 엄마가 어떤 특성이 있냐면 본인 생각이 굉장히 강해요. 네네네. 네. 그래서 마음속에 이만큼은 아닌데 내 생각이 맞는데 네. 그거 아닐 거야. 진짜? 맞아요. 네. 네.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 안에서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진짜? 반신반의. 이건 내가 통제권을 갖고 있는 건데 이 집은 애가 진정했다고요. 그럼 그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누가 통제권을 갖고 있는 그 상황에서? 아이가.
그러니까 그 다음에도 내가 마음이 내킬 땐 따를 거고 내키지 않을 땐 안 따를 거야 이러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자 그러면 세부적으로 봅시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아이가 따를 수 있도록 명확하게 지시를 내리고 그 지시를 실제로 따르도록 부모는 기다리고 그 과정에서 아이를 강압적으로 다루거나 공포스럽게 하면 안 된다. 아이가 느꼈을 때도 그렇지 이건 내가 잘못했네 이렇게 느껴야지 아이가 따르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네. 아셨죠? 네. 안녕하세요. 삼겹살 한 근하고 목살 반 근. 네. 만지지 말고 눈으로만 보고 골라. 그거? 시장 좋아하잖아. 저 만지면 안 되지. 찔러보겠네. 만지면 돼. 아이 이쁘니? 애기야, 뭐 사러 왔어요? 저희가. 어머. 아이고. 크게 말해봐요. 유비야. 아이고. 손이 올라가네. 아예 모르는. 손이 올라가. 아유. 뭐야 진짜. 이게. 왜? 내가 왔어. 유비야. 아니 저러면 어르신들도 당황스러워. 맞아. 민망해. 근데 엄마는 반응이 그냥 그러니까 자주 그러나 봐. 못 들으셨나? 진짜 맨날 그래. 저럴 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엄마는 반응이 저도 예민해지고 이제 사람들이 가까이 올까 봐 막 두려워지고. 얘가 오늘 처음이야? 저희가. 엄마 그럴까? 어머 왜 그러지? 유비야 지나간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어이구. 말도 돼. 알려줘야 되잖아, 말로. 일단, 아까 왜 영상 보니까 엄마도 몹시 난감해 하시는 것 같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네, 근데 그 마음은 알겠는데, 결국 개입을 안 하시더라고요. 금쪽이한테 개입을 안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도 어머니 빨리 가시잖아. 애 데리고 그냥. 그죠? 오히려 그냥 빨리 갈 때도 있고. 여기 시장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냥 회피하고 싶어서 저도 계속 선거를 계속 하잖아요. 우리도 그런 곳을 보고 싶어요. 어머님의 많이 못 봤어. 저 같으면은 공공장소에서 어른한테 저희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굉장히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로 인지를 시킬 것 같아요. 모든 다른 쇼핑하던 거나 일정을 딱 거기서 멈춰버리고 이 문제가 굉장히 중대한 문제다라는 것을 인지를 시켜서 이것을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창이네요. 아 근데 진짜 부모는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정말 별의별 상황에 다 직면을 하거든요. 근데 부모는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 아이를 위해서 이 상황을 다루고 가야 돼요. 다룬다는 건 뭐냐면 교육시키고 잘 가르치고 이 문제 아이가 배울 수 있게 해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다룬다고 제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면 정말 안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가르쳤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때그때 잘 안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넘어갈 때도 많으니까. 근데 아이들은 이것이 몸에 배이고 내재화돼서 내면의 기준이 되려면 정말 그때그때 일관되게 가르쳐야 돼요. 자 그런데 이때 이게 가르치기 어려웠던 여러 가지 이유는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엄마가 이 상황을 보는 관점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아까 시장 상인과의 상황에서도 이거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조금 일반적인 방식을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관점보다는 얘가 낯선 사람이 다가오니까 되게 불편해하네. 그러니까 이 불편한 상황을 어떻게 빨리 벗어날까에 더 정확히 그거요. 네, 비중을 더 많이 뒀기 때문에. 왜 밤에 못 자고 낮에는 낯을 가리고 왜 그럴까? 여기 엄마가 또 완전 꽂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 상황에서 그냥 넘어가면 아이한테는 어떤 부분에 구멍이 생기냐 하면 그냥 일반적인 어떤 사람들이 표현하는 다양한 모습들을 어떻게 보면 자기 임의적이고 매우 주관적인 방식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이가 지가 좋을 때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들어와도 가고 자기가 내키지 않을 때는 저리 가 하는 이제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보편적인 기준을 잘 못 배우면 너무 불편해지고 다른 사람과 갈등이 생기고 오해를 받고 그것 때문에 사회화 과정에서 어떤 불편함이 생길 수 있고 또 머리로는 알지만 내재화가 안 되면 머리로는 네 그러지만 속으로는 이러면 굉장히 불편한 사람이 돼요. 정말. 그래서 이런 거를 부모가 꼭 가르쳐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네. 그럼 저희가 청한 어려움에 대한 원인을 찾고 있는 중인데 네. 실마리를 찾았다고 합니다. 네. 네. 한번 같이 진짜요?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과거 상황으로 잠시 네, 안녕하세요. 가봅니다. 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아까 그 자장가 녹음하기 전에 한번 제가 불러드릴게요. 네. 상상을 하다 보면 금방 아침이 올 거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진짜 어머 재미없다. 아이고 아직 애기 선생님도 저렇게 그냥 웃는 거지. 머스타드. 야 힘들겠군. 어머. 그러면 한번 해보시고 안 되면 제가 만들어 볼게요. 네. 유비야 해볼까요? 네. 안 돼. 음이 네. 가성으로 그냥 네 가성으로 해주셔도 됩니다. 유비야 네. 지금 그 맞아요. 이런 느낌으로 가도 이쁘거든요. 네. 아, 진짜 하지 마. 어머. 아, 유미야. 유미야. 아, 유미야. 유미야. 강제. 자, 여기 앉으세요. 해연 놓칠 수 있어. 네, 그렇게 음정은 내려갈 겁니다.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아이고. 아, 여기 문 닫았으면 좋겠다. 오. 어머! 야, 왜 그러냐, 진짜. 아, 여기 문 닫았으면 좋겠다. 문 닫았으면 좋겠다. 유비야. 상처받았어. 유비 너무 졸려서? 졸려서? 그러니까 빨리 집에 가고 싶으니까. 구름 솜사탕을 먹으러 가볼까? 야 징징 잘라면 나가 아빠 댁에 엄마 힘들어져가. 어머나. 아 진짜. 아 진짜 귀 아파졌어. 아 진짜. 아 진짜 귀 아파졌어. 아 진짜 편안하게 쉴 수가 없네 진짜. 아 스트레스 받아 진짜. 이걸 다 고스란히 듣고 있으니까 핸드폰만 아유. 아빠도 너무 이동 안 한다. 아이고. 아우 세상에. 아 진짜 편안하게 쉴 수가 없네 진짜. 아 스트레스 받아 진짜. 어? 나 밖에 장난 아니야. 어? 잠깐만 앉아 있어.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말한 건 야외가 아니고 바깥에 그 실내 말하는 거야. 아이고. 아 진짜 씨. 에? 제가 아직도 욕을 하네요. 이거 안 하신다고 아까 끊었다고. 그러니까. 아, 엉덩이 틀려고 발로 막 이거 다 보거든. 엄마 내가. 그래도 그 파워는 아니었어. 아, 엄마. 하지마 유비야. 따라하자. 같이 따라하네. 따라하네요. 그러네요. 뭐가지? 진짜 웃겨. 아, 진짜 왜 안 돼? 아, 나 아프잖아. 아. 아이고, 이마. 어머머. 아니, 진짜 장난치는 거예요. 이게? 네, 이렇게, 이게 장난치는 이렇게 거예요. 하는 거. 아니, 근데 A 입장에서는 어머, 이거 장난 아니지, 이거. 그러니까. 아, 나 아프잖아. 그런 거야, 나는 그런 걸 항상 얘기해. 때리면 어떡해?
솔직히 맞아야 돼 자기는. 어우. 어머. 어머. 아이고. 아, 어떻게? 솔직히 맞아야 돼 자기는. 아 때려요. 어머 보고 있어 저렇게. 뭐 보신 그대로네요. 두 분은 장난일 수 있는데. 그런데 그냥 일상적으로. 내가 있겠네요. 봤을 때는 눈빛이 약간 공포스럽듯이. 저는 아이 눈빛이 학습하고 있는 눈빛 같았어요. 몽수단이 따라서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그냥 장난을 그러니까 그런 장난을 원래 장난을 많이 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니 뭐 부부는 부부들이 뭐 애정 표현을 하는 거라든가 한데 뭐 닥치든 그건 두 분이 해결할 문제고 서로가 그거를 장난으로 받아들이고 재밌다고 하면 그거는 저희가 개입할 영역은 아니에요. 문제는 아이가 있는 데서 하는 거는 아이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헷갈릴 거라고 보냐면요. 때리는 장난 같기도 한데 그래서 맞아. 아 했다가 보니까 아주 짧은 그 감정이 섞인 감탄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에이 뭐 진짜 뭐 이런 그럼 순간 뭐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거야? 그때 조금 이따 또 막 아 왜 그래? 그럼 하하하 해. 그러면 애가 헷갈리고 혼란스러워요. 그럼 사람이 헷갈리고 혼란스러울 때 그때의 마음 상태는 어떤 마음일까요? 그때 감정은 어떤 감정일까요? 헷갈리고 혼란스러울 때 어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정확해요. 불안해. 이게 뭐야? 그러니까 아까 막 장난처럼 때리는데 애가 밖에서 눈이 동그래져 갖고 얼어 있잖아요. 모델링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말로 개념을 설명해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현장에서 부모가 직접 보여주는 거 그걸 통해 몸에 배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모델링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좋은 것도 모델링하지만 나쁜 것도 모델링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부모는 화가 났다고 해서 ABC 신발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과하다고 보는 거니까 이런 걸 잘 가르쳐야 돼요. 건강한 사람으로 크는데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네, 훨씬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봐요. 자 네. 이제 그럼 금쪽이 속마음 들어볼 시간입니다. 네.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함께 보시죠. 이뻐 너무 예뻐서 금쪽아 오랜만이야. 우리 두 번째 속마음이니까 또 기다리나 봐. 아빠가 잘 놀아줘. 아 이제 왔네. 많이 출연해주고 싶어. 뭐? 와! 네. 성공. 아. 아이는 거짓말 안 하거든. 요즘 엄마와 사이는 어때? 많이 힘들어 보여. 아이고. 아유. 많이 좋다. 어머. 야. 아유 세상에. 다 진짜 지켜보고 있고 다 안고 있어. 아 엄마가 나 싫어할까 봐. 놀아주세요 해 유비야. 그만해. 미워. 쉬고 떴어. 아이고 오히려. 아이고.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 우두게 해주고 싶어. 어머, 엄마 웃게 해주고 싶어서? 저 감동이다. 엄마 얼굴을 많이 봐. 우리 금쪽이 속마음 들어봤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어떠셨어요? 다 모를 줄 알았는데 저렇게 아는 거 보면은
신기하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고 참 그냥 너무 소중한 아이인 것 같아요. 추가 금쪽 처방은요 선 넘지 않는 아~ 일단 두 분이 다정한 건 좋은데 장난치고 애정을 표현하는 거에서 어떨지 선을 막 넘어요. 특히 이런 것들을 아이가 보는 거는 정말 선을 넘는 거거든요. 그리고 훈육을 제대로 해서 아이가 자기 조절을 배워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금쪽이가 선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야? 아빠 뭐야? 엄마 뭐야? 엄마 왜? 아빠 엄마 왜 이렇게 하고 온 것 같아, 애비야? 안녕. 시장에 유비가 엄마가 유비야? 시장 아저씨가? 안녕. 가. 가. 아이, 싫어. 귀엽다. 저리 가. 싫어. 가. 싫어. 저리 가. 안녕. 싫어. 가. 저리 가. 가. 싫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착하게 해야지. 맞아, 맞아. 맞아, 유비야. 시장에서 뭐 먹을까, 우리? 초콜릿도 사자. 초콜릿도 살까? 안녕. 아이, 귀엽네. 몇 살이야? 네 살이요. 네 살이야? 엄마랑 장보러 왔어? 아, 귀엽구나. 귀엽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모르는 아저씨가 만지면? 불편해요, 지금은. 불편해요, 지금. 알았어. 안녕히 가세요. 내가. 오, 유비가 좋아하는 여기서 유비가 골라. 유비가 좋아하는 과일. 한번 골라봐봐. 수박은 집에 있어. 얼마 전에 왔잖아. 애기 몇 살이야? 아줌마 물어보신다. 몇 살이야? 진짜 이쁘다. 지금 괜찮아? 이름이 뭐야? 이름이 뭐야? 어 너무 이뻐. 이름이 뭐니? 네 살 유비. 네 살 유비. 유비. 오 잘했어 잘했어. 유빈이 이쁘니까 일어나 줄까? 자두 감사합니다. 해야지. 아우 이뻐라.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잘 가. 유비 아줌마가 대답도 잘해가지고 유비 좋나 보다. 말하는 거부터가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여기서 배운 거를 생각하고.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유비 아빠 노력해줘서 저는 그것만으로도 너무 고맙고 육아에 좀 더 도움을 주고 그런 마음가짐부터 좀 변하고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빠져!